우리 집 근처에는 저수지가 있다. 지금이야 그 저수지가 관광지로 홍보가 잘 돼서 밤에 가도 가로등도 많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 저수지에 사람도 잘안 다녔고 가로등도 없어서 밤이 되면 어두컴컴했다. 그날은 내가 중학생이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아빠는 저녁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오시겠다며 산책을 나가셨다. 그때 아빠는 걷는 걸 좋아하셔서 그 저수지로 산책을 자주 가시곤 했다. 나는 엄마와 둘이 집에 남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평소보다 좀 늦으시는 거였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게, 좀 늦으시네. 오다가 친구라도 만나셨나? 엄마와 나는 잠시 아빠 걱정을 하다가 때가 되면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TV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가 들어오셨다. 그런데 아빠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황급히 집에 들어오시더니 평소에 잠그지도 않던 보조 잠금 장치까지 걸어서 문을 잠그시는 거였다. 또 아빠의 얼굴은 못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고 옷도 흙이 많이 묻어 지저분해져 있었다. 이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걱정돼서 아빠에게 물어보자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아빠가 방에 나오셔서 나에게 당부하듯 말씀하셨다. 너 절대로 저수지 쪽에 가면 안 돼. 낮에 친구들끼리도 절대 가지 마. 그 당시 저수지에 햇볕이 안 들어 분위기도 칙칙한 데다 인적도 드물고 안 좋은 소문까지 있어서 나는 평소에도 그 저수지에 잘 가지 않았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아빠도 몇년 동안은 저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산책을 가셨다. 한참 후에 내가 성인이 되고 저수지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아빠에게 예전 그날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빠, 그날 기억나? 아빠가 밤에 저수지에 산책 갔다 오고서 나한테 저수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 그날 이후로 아빠도 저수지에 잘안 갔잖아. 그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러자 아빠가 해주신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날 아빠가 저수지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수지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수지 쪽을 봤더니 누가 저수지 안에서 얼음을 깨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서 두 사람이 양옆에서 한 사람을 부축하고 얼음 깨고 있는 사람한테 오고 있었어. 아빠는 그 사람들을 보고 별 의심 없이 얼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했지. 그리고서 산책을 마저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퐁퐁 소리가 나는 거야. 저수지에 사람이 빠진 줄 알고 저수지 쪽을 다시 봤더니 아까 있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수지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아까 분명 4명이었던 사람 실루엣이 3명인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나 봐.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도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벤치 밑으로 들어가서 지죽은 듯이 숨어 있었어. 진짜 주변이 어두웠기에 망정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다른 데로 뛰어가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벤치 밑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도 나는 그 저수지를 볼 때마다 아빠의 얘기가 생각난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동네에 그 저수지에 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 얼어있던 저수지가 녹으면서 시체가 떠오른다고. 왠지 그날 밤 아빠가 저수지에서 본 장면도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 놀러 오는데 저수지에 이런 무서운 비밀이 있다는 걸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